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출발하여 미국 케이프 커너벨 미 우주군 기지까지 나누리를 운송하게 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상훈입니다. 나누리 출발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점검 및 컨테이너 뚜껑을 닫는 날입니다. 컨테이너는 외부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충격으로부터 나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나누리가 컨테이너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 연구원들이 나누리 컨테이너 내부에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디스턴트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나누리 뒤의 동선남부 네 곳에는 이런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어 내부의 온도, 습도, 그리고 충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오늘 나누리 운송을 위하여 트럭들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대형 컨테이너들은 안토노프라고 불리는 특수한 화물 수송기를 이용하여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안토노프 사용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잉 747의 화물기에 실을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컨테이너를 다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출발을 위하여 차량들의 도열을 마치고 준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리 운송 준비를 모두 마치고 대전항공우주연구원을 출발하여 인천공항까지 이동할 예정입니다. 보통 버스로는 대전에서 인천공항까지 2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만, 나누리 위성 컨테이너의 경우 외부 충격으로부터 위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시속 60km의 느린 속도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나누리 컨테이너가 입장휴게소부터까지 도착했습니다. 입장휴게소까지는 충남경찰청에서 호위를 해주셨고, 입장휴게소 이후부터는 충북경찰청에서 호위를 해줄 예정입니다. 이제 습도와 온도 그리고 충격은 이상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동상면은 지금 30도를 웃돌고 있는 날씨인데, 컨테이너 내부는 에어컨 덕분에 23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에 다 도착했습니다. 화물 터미널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물 수출을 위한 통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항공기에 적재하기 위해서 고박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물기의 선적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싣고 있는 화물들은 실제 화물이 아닌 빈 박스들입니다. 비행기 내에 빈 공간이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 화물 사이사이에 빈 공간에 저런 빈 박스들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원래 지게판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들어가야 돼서 아마 요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MPT 운송하는 포장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 급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바닥에 받침대 사이에 간격이 너무 멀어서 위험하다고 사이사이에 받침대를 더 부착해 달라고 미국 쪽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긴급히 보강 작업을 한 다음에 화물을 실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35분. 화물기는 새벽 5시 출발 예정입니다. 화물들을 장착하는 작업을 아마 새벽 3시 이후까지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에는 비행기들도 많지만 모기도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항공사 측에서 MPT 하부의 받침대를 추가 작업할 자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다누리를 수송할 화물기에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기 내부는 앞쪽에 있는 조종석, 그리고 여기 주방, 화장실, 그리고 객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에 뭐가 있는가 볼까요? 저희들의 식사들이 들어있습니다. 아침 식사, 그리고 간식으로 빵이 들어있습니다. 이 산소 마스크는 만약의 경우 화물칸에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안토노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9명 가량 운송팀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잉 747은 3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었는데 알고 보니 좌석이 4개밖에 없습니다. 이번 운송을 같이 하게 된 강범석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달타사 사업단의 강범석입니다. 지금 저는 위성과 함께 비행기로 발사장에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운송 작업이 위성 개발 작업이나 같이 신경도 많이 쓰이고 힘든 작업인 것 같습니다. 빨리 누료가 성능 향상이 돼서 한국에서 발사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발사체 화이팅! 저희는 드디어 올랜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 미국 발사장이 다섯 번째 발사장 출장입니다. 궤도 700km의 저궤도 관측 위성인 다목적 5호와 3A호 발사를 위해서 러시아 야스니 우주센터에 두 번 출장을 갔었고요. 그리고 35,000km 궤도에 있는 정지궤도 위성을 운송하기 위해서 남미 기아나로 두 번 출장, 그리고 이제는 지구를 떠나 멀리 달까지 가는 달 궤도선의 운송을 위하여 미국으로 왔습니다. 지금 위성 하역 작업을 위해서 팀원들 모두 더운 날씨에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더워요. 이제 운송팀은 먼저 배지하우스에서 배지를 받기 위해서 컨테이너부터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배지를 발급받고 PTF로 이동 중입니다. PTF에서 위성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위성이 PTF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간호기는 여기 미국 현지 시각 오후 4시 10분